네, 아스달 연대기에서 타곤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중기 씨.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 은섭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아스달 연대기에서 타냐 역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옥빈 씨. 네, 아스달 연대기에서 태아라 역을 맡은 김옥빈입니다. 네, 여섯 분. 네, 아까 작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 작가 선생님 두 분을 한 7년 전이죠.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 함께 처음 뵙고, 근데 그때는 제가 한석규 선배님의 아역 역할이어서 4회까지만 출연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큰 영광이었지만 뭔가 갈증이 계속 있는 선생님들과 작가 선생님들 작품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은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또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흔쾌히 하게 됐고요. 처음에 대본을 받기 전에 작가 선생님 사무실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처음 보는 언어가 벽에 붙어져 있고 막 새로운 인종이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래서 이게 무슨 작품인가 했는데 이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분의 신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김원석 감독님은 또 10년 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로 또 처음 뵀었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겠다는 뭔가 확신이 들어서, 네, 흔쾌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스달? 아, 참고로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아스날 아닙니다. 그리고 아사달 연대기도 아닙니다. 아스달 연대기.